부야. 행복한 계곡을 먼저 갑시다. 가자. 고요한 강이랑 블리긴렉 가는 길은 모르는 거냐고요? 블리긴렉? 블랙록을 잘못 말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고요한 강은 우리 갔다 왔어. 볼 거 다 보고 불면증도 걸려보고 즐길 거 맛보고 씹고 듣고 즐기고 다 한 다음에 돌아왔고 이제 블랙록을 가야 돼요. 이쪽은 지금 2부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제피셔크도 안 갔고 팀버울프산도 안 갔고 블랙록도 가야죠, 이제. 아까 퀘스트에 고요한 강이랑 블리길렉 가라고. 아, 그러니까 다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갔었던 건데 다시 가야지. 신호기를 고쳤으니까. 신호 확인하러 다시 가야 돼요. 일단 재정비하고. 아유, 이제 파밍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걱정이다. 아이템들 잘 나올지. 덜렁다크 시즌2는 분량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아, 저도 좀 걱정인 게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업데이트까지 있었잖아.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50년 컨텐츠야. 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문제는 우리 편집자가 그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얘기지. 천 좀 가져가자. 우리가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편집자님! 쟤네 말하는 싸가지 좀 보세요! 자, 여기에 부셔놓은 나무들을 버리고 두 개만 챙기고 물도 다시 끓이고 가야겠네요. 오늘 10편 올라왔는데 지금 찍는 거 몇 편 정도 될까요? 30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량 위치가. 올라가서 자자. 어? 지금 중간에 못 일어나나? 아씨, 중간에 못 깨네. 오로라가 떴었네요, 또 기가 막히게. 아, 나, 씨. 오로라 뜰 줄 알았으면은 중간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무전기 확인하는 건데. 까비, 까비. 어떻게 바로 떠버리냐?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거 고친 바로 당일날 밤에 오로라 뜨지 않았었냐, 항상? 아닌가? 왠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자작나무랑 단풍나무 있네요. 뭐지? 개꿀이네. 여기 별게 다 있네 진짜. 어, 여기 퓨즈 있다. 퓨즈 챙겨가고. 바느질 입문서 안 읽었네. 아니 여기 뭐야? 보물창고야? 별게 다 있어. 어? 여기 먹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후라이팬도 있네. 이런 거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길 다시 안 오려면.
이 통통한 부들개지 좀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참고로 이건 먹는 거 아닙니다. 좀 챙겨서 화살 더 만들어 가자. 나가 나가. 우리 포슬포슬한 감자, 우리 포감이. 이렇게 싸늘하게 생겼어. 이런 것도 좀 뜯어 먹어주자. 이게 생긴 거는 좀 괴상하게 생겨도 다 뜯어 먹을 수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아 맞다. 아까 물 끓인다는 거를 깜빡하고 감자만 구웠네. 멍청하긴. 물을 끓이고 갈까? 아니야, 저기 작업대 있는 곳 작업대가 어딨냐? 작업대는 지도로 안 나오지 않아? 그지? 아니 나 작업대 있는 곳을 저기 외진 집 하나밖에 모르는데. 여기까지 언제 뛰어가냐 또 귀찮게. 가자. 저 지금 와서 처음 안 상태인데 그럼 원래부터 있던 메이플 시럽 같은 원재료들을 이제 쓰는 요리법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걸로 요리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재료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생겼어요. 일단 메이플 시럽. 아니 내가 레시피가 지금 많이 없어서 모르는데 기본적인 것 중에 이 메이플 시럽 여기 있지. 도토리 팬케이크. 아 나 지금 식용유만 있으면은 이 팬케이크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뭔 표시냐? 기름? 감자 같은 채소류는 재배가 가능한가요? 아,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파밍은 안 되고, 그냥 감자 캐비닛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에서 뒤지면은 감자가 많이 나와요. 자, 이번에 새로 생긴 감자 캐비닛입니다. 네, 이런 데에서 감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 감자자루도 있었어. 창고에. 와, 여기도 고기 카펫이 있네? 아까보다 더 촘촘하네. 아우, 징그러워 죽겠네, 진짜. 작업대가 뒤쪽 있던가? 아니 저쪽에 있잖아. 빡대가리야. 어?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어? 무섭게. 자, 세 개 깎아서. 다 깎았냐? 나 왜 추워하지? 어머 뭐야? 나 왜 추워? 아, 영하 29도 실화입니까? 물 마시고 집에서 물 끓여서 가자. 저 화살을 하나밖에 못 만드네. 지금 화살촉이 하나라서. 화살촉 좀 미리 만들어 둘걸. 45분. 하나 만들고 가자, 그냥. 안 죽어, 안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죽어, 나 죽어요, 죽어. 들어가.
건조시킨 내장. 늑대가 죽은 건데 쓸 일이 없어서. 아, 여기 뭐 장작이 하나도 없냐? 이런 거 좀 다 부수자. 스토브 옆에 뭐가 또 있다고? 어? 어? 오! 에? 내구도가 왜 이래? 다 세워놓고. 혹시 이런 곳에 막 레서피 숨겨져 있나? 이거 레서피니? 아니고. 어, 여기 후라이팬도 여기 숨겨져 있네. 여기 잘 찾아봐야겠다. 파밍 했던 곳이어서 내가 제대로 안 둘러봤었는데. 이런 곳에 막 숨겨놨구만. 이게 뭐지? 대박. 귀리가 오트구나. 귀리를 얻었어요. 귀리로 근데 뭘 만들 수 있다고 했더라? 아, 근데 밀가루도 있고 식용유만 있으면 되는데. 아, 이걸 못 만들어 먹네. 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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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어? 이거는 만들 수 있다. 이거 물만 있으면은 물이랑 귀리 해가지고 끓여서 물에 넣어 끓인 귀리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맛입니다. 빨리 물. 첫 요리 한번 해보자. 비록 간단한 거기는 하지만 첫 제대로 된 만든 식사라는 아주 큰 의의가 있죠. 빨리 물 끓이자. 섯? 두 개 있네. 음식에 특수 효과가 있나요? 그니까 만들기 어려운 음식일수록 특수 효과가 들어 있어요. 뭐 무게 한도를 올려준다거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귀리 음식은 없어요? 귀리 죽은 없는 듯? 그리고 한번 파밍했다고 대충 보지 말고 진짜 꼼꼼히 봐야겠다. 추가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씨, 근데 내가 이거를 새로운 세이브 데이터로 했다면은 부엌 이것저것 뒤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었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뒤진 상태에서 이게 업데이트가 돼버려가지고 얻기가 좀 더 상대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무게가 모자라서 허덕였겠죠. 맞나! 똑똑하네! 단풍나무 묘목과 건조시킨 내장으로 활을 하나 만들러 갑시다. 활 내구도가 좀 메롱이어가지고. 냄비 하나 더 있지 않냐? 뭐하러 기다리고 있어. 하나 더 끓여. 자, 4리터 들어간다. 목말라. 얘들아, 나 녹마려. 여기에다가도 물 끓일 수 있을까? 와, 야 진짜 개쓰레기 후라이팬. 좀 닦아라. 이거 설거지 안 하고 하면 막 식중독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여기에다가도 물 끓일 수 있나 한번 보자. 오, 1리터 끓일 수 있네. 오, 근데 이 후라이팬에 끓인 물 마시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중금속 중독으로. 그렇지 않니? 는 똥마렴 싸곰. 다녀올게요.
만약에 물이 다 증발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못한다면은 뭐 그럼 유감이지 뭘 어째. 갔다 올게. 이거 누가 봐도 중앙이랑 오른쪽은 물이 다된거 같은데? 왼쪽은 아직 끓고 있군. 3리터. I'm gonna have to leave something behind. 5리터. 물이 이제 너무 많아졌는데요. 적은 고기 좀 질겅질겅 씹어주고. 저도 물한잔 먹으라고요? 귀찮은데. 물 조금만 더 끓일까? 이거 부술 수 있나? 아, 이거 부수는 동안 불이 꺼져버렸네? 얘는 다 됐네? 숯. 왜두 개밖에 안 줘? 아이고. Come on.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Turned out pretty well. 아우, 야, 나 물 마시기 시작하니까 막 쫙쫙 들어가네. 제작하는 중은 뭐야? 아. 여기서 불 화살 만들 수 있구나. 40분 뒤에 끓음. 한 번 더. 나 이제 고기가 없어. 고기 챙겨가자. 늑대 카페 좀 뜯어가야겠어요. 아, 징그러워. 물은 진짜 안 먹어 버릇하면 또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물은 한번 먹으면은 아 내가 진짜 목이 말랐구나 이걸 아는데 물을 계속 안 먹잖아? 그러면 자기가 목이 마른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물을 귀찮더라도 한번 조금씩 계속 먹어봐. 그러면은 목이 마른 상태면은 물이 계속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나도 막 방송하다가 좀 방송 열중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목이 마른지 몰라. 근데 막 되게 좀 머리 아프고 목 답답하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 때 이제 물 한 모금 탁 마셔주면은 확 괜찮아지죠.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은 되게 짜증도 쉽게 나고 약간 성격이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몸에 되게 이상 증세가 많이 일어나. 물을 많이 마셔. 그런 소리가 아주 좋구만. 근데 우리 왜 갑자기 이렇게 물을 미친 듯이 끓이게 됐죠?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아! 귀리죽 만들려고 했지? 이거 다 끓이고 물 여기 옆에다가 고이 놔두고 귀리죽 만들어 보자.
아, 또 먼 길 가야 될 생각하니까 또 어질어질하다. 화살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자,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어떻게 하는겨? 어떻게 만드는겨? 아, 이건 죽이니까 여기에서만 할 수 있나? 어, 그러네. 죽은 후라이팬에서 안 되고 냄비에서만 만들 수 있네요. 요리하는 시간 14분, 남은 불은 1시간 30분. 막 이렇게 되게 인터페이스가 좋아졌네? 원래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냐? 자, 만들어 봅시다. 내구도는 왜 20에서 100 사이로 나와? 랜덤이야? 가차야? 오! 요리하는 소리 봐! 대박. 허, 어, 맛있어 보인다. 와, 덜렁덩크에서 처음 선보이는 저의 요리 음식입니다. 와. 뭐 요리 스킬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냥 통합이지. 당신은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고기만 미친 듯이 한 500번 정도 구우니까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있는 썰 푼다. 요리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야, 이거 끓는 소리도 되게 죽 소리나. 잘 들어봐. 그치, 되게 꾸덕한 소리나. 거품이. 1시간 12분 뒤에 연소되네요. 아, 이제 살짝 소름 돋았어. 미식가용 포리지. 이렇게 해도 안 엎어지지롱. 탈탈탈, 왜 이렇게 딱딱해. 물에 넣어 끓인 귀리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맛입니다. 438칼로리. 일단 물을 좀 내려놓고. This pack 하나 가져가자. 프라이팬은 생각보다 필요 없을 듯?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거 만들 때 프라이팬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 죽 끓일 때도 후라이, 아니, 냄비만 필요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냄비 하위인 것 같아. 아닌가? 식용유가 들어가는 음식은 무조건 후라이팬만 가능한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만들었으니까 가자. 지금은 배가 불러서 못 먹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각 음식의 능력치가 뭐가 있나 좀 보자. 아니, 그리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표시인지를 모르겠어. 다른 것들 보면은 이거 5, 3, 이렇게 수치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수분? 아, 아, 진짜 그냥 수분인가? 어? 국물 만드는데 소금에 넣는구나. 지금 보니까 0.01g, 아니 1kg, 10g. 꿩고기 스튜. 야! 우리 꿩고기 그 버려두고 왔잖아. 꿩고기 스튜 고? 이건 뭐야? 휴식 증가. 어, 피로가 아예 줄어드네? 이거 먹으면 피로가 그냥 쌩으로 줄어드나 보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진짜 버프. 최대 운방 중량 상승. 이건 뭐야? 두통이 감소.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먹고 두통에 시달릴 때 로즈 힙하이를 하나 먹어버리면은 두통이 싹 가셔버린다. 복숭아 파이도 마찬가지고 복숭아 통조림을 이용해서 만드는군요. 최대 운반 중량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를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뭐 고민해봤자 식용유가 없어서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가자. 할 거 다 했다. 활 만들고 갑시다. 어? 아니 나무가 여기 다 있었네. 씨. 활. 5시간이나 걸려? 괜찮겠지? 5시간 다이렉트 만들자. 괜찮겠지? 딱 해지고 다 만들고 자면 되겠네. 안 됐다. 마셔주고 미식가용 호리지. 뭐 얼마나 잘 만드셨길래 미식가용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마셔봐야지. 그냥 평범한 귀리 죽인데? 이거 원래 얼마나 있었지? 귀리죽 만드는데 0.1kg 쓰는구나. 꽤 쓰네. 오케이 가서 자자. 아, 야, 안 보여. 야, 근데 감자랑 당근 이런 거 업데이트 됐는데 카레 가루가 없다고?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덜렁다크 제작진님? 진짜 화가 난다. 야, 자 카레는 무조건이지. Too heavy. 아, 캐나다 쪽이어서 카레가 없을 수도 있다? 너 캐나다 무시해? 캐나다인들은 뭐 카레 안 먹어? 안 먹나? 잘 모르겠어. 진짜 나중에 강황가루 같은 거 추가되면은 카레 만... 오 씨... 깜짝 놀랐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6구짜리 스토브가 있는 곳은 웬만한 거에 후라이팬이랑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다 놓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예상이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봤던 것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주워서 해먹자. 이것도 여기다 다 버려보자. 안 쓸 것 같아. 와 지금 보니까 화살 내고도 다 100%네? 다섯 개가 다 100%네? 우엉 꿀이 여기에서 다듬고 가면은 아주 기분이가 좋을 것 같군요. 문제란 우엉 다듬는다 우엉. 그건 왜 이래? 야, 너 뭐 잘못했냐? 낚시용 루어. 아, 내가 이거 저번에 전선으로 루어 하나 만들었었지. 내가 정말 미쳤다. 어?
전선 어디에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 전선으로 루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세상에 진짜 미쳤지 내가. 이거 다시 해체해서 전선 재활용 못하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낚시를 안 해봤네? 생각해보니까 낚시를 안 해봤어.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나쁘지 않은데? 가자. 아우 야 근데 눈이 좀 많이 내린다. 아 할머니 댁까지만 가자. 날씨도 그렇게 추운 거 아니고 눈만 좀 많이 내린다지. 이건 뭐지? 여기서 장전 한번 때렸었나 보고. 아, 또 무슨 일이세요? 주둥이에, 오 턱주가리에 딱 화살을 정확하게 박아버렸어. 너도 들어와. 와, 좀 위험했다. 하지만 맞췄죠? 필빈 훗. 이 마을에서 장기간 살만 하냐고요? 야, 여기만큼 덜렁다크에서 여기만큼 물자 많고 안정화된 마을 없어. 여기가 진짜 보물 창고야. 안정적인 걸로 따졌을 땐 여기가 제일이지. 좀 위험하지만 제대로 된 아이템을 파밍하고 싶다 하면은 저기 울프산 가는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안 올 것 같거든요? 수신기도 다 고쳤으니까 웬만하면 안 올 것 같은데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가자. 아니 근데 늑대놈들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들어와 이 새끼야! 자식이 말이야. 앉아서 쏠 수 있는 풀빈 후세 화살 능력을 어? 감히 시험하려 들어와? 훗훗! 가서로운 것. 어디 보자. 불로 강화한 화살 같은 건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 깜짝이야 뭐요? 저런 미션이 있었어? 어이 송신기 소리 개이득. 낚시도구. 아이 청계천씨 7만원이나 넣어주셨었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낚시 팁업. 야생물고기를 낚으려면 얼음 낚시 구멍에 놔두십시오. 미끼나 루어를 달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호. I'm gonna have to leave something behind. 여기 있다. 탕피로 만든 낚시용 루어. 전선으로 만든 낚시용 루어. 대충 만든 국물. 메이플 시럽. 낚시 도구. 단순한 낚시용 루어.
이렇게 낚시지가 많은데 낚시도 한번 제대로 해볼까? 근데 나 너무 무거워요. 살려주세요.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거야? 낚시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낚시 도구랑 합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것만 따로 쓰는 건가? 고민해서 뭐에 일단 써봐야지 알겠지. 어디 보자. 너 이거 왜 들고 있니? 내려놓고. 다음에 음식을 좀 버려야 돼. 음식이 너무 무거워. 아이고, 밀가루가 너무 무겁네. 버리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무겁다. 야, 우엉도 너무 무거워. 많이 들고 다니기엔 좀 부담. 근데 이게 최선인 듯? 이렇게만 들고 가자. 물도 좀 마시고. 이거 그냥 먹어볼까? 175. 먹는 소리 되게 귀엽네. 근데 이거 대충 만든 국물 왜 점점 썩고 있냐? 이거 썩는 거냐? 이것도 마셔볼까요? 수분이 같이 오르네. 한 잔 마셨어. 일단 가자. 이제 여기 뭐 있나? 아, 내가 잡은 늑대구나. 내가 잡은 늑대. 자, 목표가 뭐였지? 고요한 강 협곡 블랙인렉 신호조사. 행복한 계곡. 행복한 계곡으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돌아가야 돼요. 마운틴 타운에서 한 번에 신비로운 호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행복한 계곡으로 빠지면 되겠지? 자, 부지런히 또 걸을 시간입니다. 갑시다, 나갑시다. 불쏘시개는 안 버려요? 불쏘시개?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있어 내 손에. 아 맞다, 이거 C키인가? 누르면은 자동으로 걷는다며. 아, Z키, Z키. 아, 편하다. 마우스로 컨트롤만 해야지. 달리기도 가능하다면서요. 아, 근데 그 쉬프트를 내가 인공적으로 눌러줘야 돼. 귀찮아. 멀쩡도도 빨리다니까 그냥 뒤지마. 걸어. 덜렁다크 DLC가 없으면은 음식 같은 거 생존 모드에서 못 만드나요? 몰라요? 저는 DLC 생기자마자 구매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DLC에 추가된 건지 오리지널에서 추가된 건지 모르겠네요. 뭔 소리야? 깜짝이야, 사슴이었네. 왜 나한테 오니? 야, 토끼 스튜도 있지 않았냐? 음식 중에? 토끼고기 스튜. 오래된 밀가루와 국물과 토끼고기. 토끼고기 뭐 참지. 찻! 아,
아니 이걸 못 맞추다니? 풀비노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도끼고기 스프는 조금만 참도록 하지. 여기다 광고기 안 상했나? 아직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쩡하군요. 졸라 무거운데? 아니 애들 살이 왜 이렇게 토실토실해? 진짜 이 배돼지 쪽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때리고 싶지 않아? 구워서 가져갈까? 나 그냥 가자. 근데 그러면 무게를 줄여? 꽝이다. 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권총 고. 나이스. 근데 내가 봤을 때 덜렁다크는 꽝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이건 꽝이 아니야. 비둘기지.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된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비둘기야 이건. 비둘기야. 그냥 비둘기임. 또 깔끔하게 탁 1kg. 내가 봤을 때 이게 영어로 뭐라고 쓰여있는지 원문을 모르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거에 적당한 단어를 못 찾아서 그냥 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깃털 더 필요한가? 이거 꽝털? 제작과 장비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쪽에 꽝털이 들어가는 게 저 침낭 빼고 또 뭐가 있나?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지? 어? 단열 베이스 레이어. 깃털로 만든 단순한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착용하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근데 이거 어디다 끼는 거지? 털이 하나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는데? 천 네 개와 꽝털 다섯 개. 아, 털 하나만 더 있으면. 어쨌든 이것도 새로 추가된 거니까 안 끼더라도 한번 써보기는 하자. 배가 따뜻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액세서리 쪽에 끼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임시 아이젠을 벗고 뱃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따뜻하게 복대처럼 차고 다니다가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 임시 아이젠으로 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아씨 근데 이 꽝고기 너무 무거운데 어떡하지? 저거 꽝 맞아요. 암컷 꽝은 저렇게 생겼던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진짜? 아니 무식한 건 우리였고? 기다려봐. 암컷 꽝.
진짜 비둘기 같이 생겼네? 오야 진짜 꿩 닮았 진짜 꿩인가봐. 근데 이제 추운 지방에 있으니까 깃털이 흰색인 건가? 뇌조가 더 비슷하다고? 아 몰라. 아니 꿩이래. 야 덜렁다크가 꿩이래. 믿어. 믿습니까? 덜렁다크가 꿩이라면 꿩인 거야. 알겠어? 우리가 뭐 제대로 찾아서 뭐 어쩌게 여기서 꿩이라고 명명해버렸는데. 아이고 어떻게 가져가지 근데? 만들고 갈까? 뭐요? 퀘스트 꿩 두 마리 잡기. 아 지금부터 꿩 두 마리인가? 아까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 근데 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보다 되게 희귀해. 내가 이때까지 꿩을 본 장소는 여기가 유일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도토리 나무가 많이 있었네? 도토리 하나만 더 캐가자. 그럼 도토리 죽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이미 캔 건가? 안 캔데, 여기 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여기지?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데가 여기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나 여기가 좀 궁금하단 말이야. 우리 저번에 여기 동굴 들어가기 전에 이쪽 봤는데 뭐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뭐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우린 지금 여기 못 가요. 무거워서. 돌아가서 요리를 해서 좀 먹고 나 여기 좀 볼래. 내가 요리 만드는 시간을 따로 잡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식재료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상황이 그때그때 될 때 빨리빨리 만들어서 먹어보자. 고성능 백팩은 아직 못 꼈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도토리나무가 되게 많은데 도토리나무 징그러워. 그렇지 않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섬뜩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지금 목표는 뭐냐고요? 행복한 계곡에 가서 무전기를 고치는 건데요. 아니 전파탑을 고치는 건데요. 가는 여정이 지금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저기 어떻게 가지? 부스 가방 중복 착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나도 내 기억을 못 믿겠어. 너무 덜렁다크에 대한 기억이 많아서 다 뒤죽박죽이야 뭔가. 아니요, 스토리 모드는 한 번도 제대로 플레이 해본 적 없어요. 해봤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껐습니다. 덜렁다크는 생존 모드 기반으로 애초에 만들어졌었던 거라 스토리는 그 이후에 급하게 끼워 맞춘 거고. 아, 혹시 여기 이? 이게 뭐냐? 저런 게 있었네?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볼 거 다 보고 가자. 근데 나 이제 먹을 게 없어. 꿩고기 구워 먹자. 꿩고기 조금만 있으면 수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다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새 장소를 하나둘씩 찾고 있네, 내가. 어허, 어디서 우매한 장작이 멀 정도를 피로도라고 하는가? 아직도 덜렁다크력이 부족하구만. 더 챙겨보도록 하여라. 근데 왜 멀 정도예요? 피로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피로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좀 이상해서? 여기다 국물 있어! 당근 있어! 레시피 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책이야! 야, 여기도 조금만 찾아보자. 여기 뭐가 많이 있는데? 야, 식용유야 저거? 대박! 야, 찾았어! 야, 안되겠다. 오늘 그냥 요리 다 싹 다 하자. 15숟가락! 어? 대박. 어? 감자. 감자자루. 밀가루까지. I can make something with this. 이건 뭐 요리해서 먹으라고 그냥 덜렁다크가 떠먹여주네. 불 붙일 수 있는 장소만 찾으면 딱인데 없네. 그냥 가자. 자, 요리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에서요. 할머니네 갑시다.
아우, 야, 근데 들은 게 너무 많아. 무거워 죽겠네. 업데이트인가요? 모드인가요? 와, 모드 중에 이런 모드도 있어요? 대박이네. 난 모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덜렁다크. 그래서 어떤 모드가 있는지 몰라서. 되게 게임을 많이 뜯어고칠 수 있나봐? 자. 요리를 해볼까요? 월정도 말고 힘듦도 어때요? 아니, 힘듦도가 피로도랑 같은 말이잖아. 야, 멀쩡도가 높아 하면 멀쩡한 거고, 힘듦도가 높아 하면 졸라 힘든 건데. 그래, 차라리 정신력이 비슷하긴 하겠다. 근데 우리는 멀쩡도가 더 애착이 깊잖아. 왜 귀여운 말 놔두고 자꾸 벗어나려고 해. 우매한 녀석들아. 냄비 놓고, 자, 이제 요리를 해 먹을 건데. 와, 바로 할 수 있네. 꽝고기 스튜. 우와, 꽝고기를 썰어 가지고 국물에 넣는 소리 대박이다. 또 뭘 만들 수 있지? 없네. 어, 무지개 송어도 없고, 사슴고기도 없고, 토끼고기도 없어. 다 챙겨오자. 일단 그럼 꽝고기를 그냥 구워. 와, 이거 진짜 그냥 통닭이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 이거 구우니까 무게가 확 줄어드는데요? 오, 보여? 너무 어둡지. 우와, 꽝고기를 냄비째에 넣은 모습이 진짜 대박이네요. 거의 삼계탕 수준인데? 스튜는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근데 엉망이 된 국물은 못 쓰는 건가? 식용유로 뭘 만들 수 있지? 어? 이거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아, 역시 프라이팬 음식 레시피에서는 프라이팬만 가능하네. 그리고 여기 프라이팬이 없어? 있을 텐데? 없어? 아, 여기 뒤에 있잖아, 뒤에. 프라이팬 여기 있네. 프라이팬아, 나와봐. 놓기. 프라이팬. 요리야. 이게 근데 무슨 말일까? 레벨 3이라는 뜻인가? 레벨 3에 만들 수 있단 얘긴가? 모르겠네. 일단 꽝고기, 식용유 한 술, 그리고 물과 오래된 밀가루 0.2kg 만들어 봅시다. 이거 뭐야, 타는 소리 들리는데? 어, 이거 다 익었다. 여기다 또 뭘 만들 수 있지? 아이, 신난다. 야, 나 갑자기 요리 타이쿤 찍고 있는 것 같아. 물 더 끓이자, 물. 15분 뒤에 준비. 꽝고기 파이. 어, 너무 맛있겠다. 어? 근데 파이가 3개인데? 3개가 나와서 3이라고 적혀 있었던 건가? 한 번에 3개가 나오나?
어? 기대해볼만해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먹을래. 아 나 오늘 갑자기 진짜 뭐라고 하지? 오븐 치킨? 그 막 길거리에서 통닭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굽는 그거 있잖아. 뭔지 알지? 아, 나 그 통닭이 갑자기 엄청 땡기네. 옛날 통닭. 전기구이. 너무 먹고 싶다. 이쁨이랑 옛날에 그거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파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사서 먹고 그랬는데. 아주 촉촉하다고. 꿩고기 스튜 다 만들어지네요. 미식가용 꿩고기 스튜. 아 내가 야야 이거 그건갑다. 요리 레벨이 내가 이미 만렙이어서 이게 등급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이미 만렙이니까 미식가용으로 나오는거지. 그런거 같아. 이게 왜 처음 만들어보는데 자꾸 미식가용이란 말이 뜨지? 했는데 만렙이어서 그런가봐. 벌써 밤된다. 야 꿩고기 파이도 마련을 해보고. 시간 2시간 남았네. 뭐하지? 꿩고기 스튜 하나 더 만들어. 만들지마. 이거 버려봐. 내려놓고 이 썩은 국물로 되나. 돼? 되는 건가? 어 되네? 야 왜 돼? 되네. 어 야 썩은 국물도 돼. 멀쩡한 국물을 밑에다가 버려놓으면 썩은 국물로 요리를 하네. 끓이면 다 살균 되는 거요. 아 말하는 걸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 그깟 세균들 어? 좀 그 불에다가 이렇게 끓이면 다 멀쩡해진다고. 좀 뜬금없긴 한데 과학 시간을 좀 가져보자면 왜 썩은 음식들은 실제로는 끓이면 안 되잖아. 왜 썩은 음식들은 끓여도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상한 음식들에는 되게 위험한 식중독균이 있잖아. 끓이면 그 균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멀쩡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 식중독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파이가 끓고 있다고요? Oh shit the fuck! 균이 죽는 게 아니라 파이가 죽을 뻔했네. 어, 야, 세 개 맞네. 어, 야, 좋다. 어? 야, 후라이팬 요리가 효율이 되게 좋은데? 근데 그만큼 만들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 최대 운반 중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일단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이게 효과를 볼지 한번 보자고요. 46분. 끓는 거 가져가고 31분. 끓이고 저 가져가고 남은 시간은 냅두고 자러 가자. 어쨌거나 알겠죠? 그래서 썩은 음식은 끓여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끓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균들만 있을 때 독소가 생기기 전에 끓여놓으면 세균들이 죽어서 이제 좀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거죠. 아니 이거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먹을 게 지금 밀가루는 왜 못 퍼먹냐 근데? 야 실제로 밀가루 퍼먹으면 영양분이 없냐? 그냥 밀가루 먹을 수 있잖아. 배탈 나나? 자자 일단. 어! 아니 잠이 들자마자 오로라 뜨는 소리 무엇? 아!
또 날렸네 오로라. 술 마시고. 자, 이제 대망의 맛있는 꿩고기 파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오, 3kg 늘어나네 무게 한도가. 허, 괜찮은데? 43kg로 늘었어. 좋다. 이거 급할 때 무게 늘릴 때 있으면 좋을 것 같. 얘 왜 상태가 90이죠? 원래 90이었나요? 아니면 하루 지나서 지금 썩은 거니? 물음표? 아니 너무 빨리 상하는데? 이게 뭐야? 아, 불 다시 붙여야지. 자, 고기가 조금 더... 아, 애매하게 남았네? 꿩고기 파이를 만들려면... 어, 일단 팬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배넉도 만들 수 있어. 하나씩 다 만들어보자. 아주 기대가 돼요. 검색해보니까 생밀가루에는 베타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있대요. 어, 그렇구나. 어, 그럼 그냥 생으로 먹으면 좀 위험한 거네요? 그죠? 최소한 물이랑 뭐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구워 먹어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요리하기. 어? 어? 프라이팬에서도 꿩고기 스튜는 만들 수가 있네? 뭐 어쨌든간 다른 거 만들어야죠 우리는. 팬케이크 이것도 두 개가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에 써있는 숫자가 진짜로 음식이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개수인지 요리 레벨인지. 그리고 왜 또 이건 왜 다시 못 만들어? 아까 만들 수 있다고 뜨지 않았어? 팬케이크 일단 요리하고. 어? 이번에도 세 개인데? 일단 다 만들고 보자고. 배넉 물음표? 배넉. 아, 도토리 배넉이랑 배넉은 또 다른 거네. 아, 근데 도토리가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도토리 가루로 만들지는 못해요. 망치가 없어서. 망치가 있어야 가루를 낼 수 있거든요. 아씨, 너무 아쉽다. 팬케이크의 상위템일 거 아니야 이게. 그러네, 칼로리도 훨씬 높네. 아, 로즈잎도 좀 따올걸. 어? 복숭아 통조림은 내가 있을텐데? 나와라 복숭아야, 여기 있구나. 근데 1%밖에 안 남았어. 미친, 썩기 일보 직전. 오, 뭐야 벌써 다 됐어? 요리 되게 금방 된다. 자, 배넉. 배넉도 하나 만들어보고. 와, 물기 터는 소린가 저게? 와, 야 배넉 너무 귀여워 구워지는 거. 이거 봐, 그냥 반죽 덩어리야. 대박. 야, 진짜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그냥 이 후라이팬에다가 굽는데? 우와. 계란빵 같은 느낌이다. 꿩고기 스튜 하나 먹어주고. 오, 많이 차네. 근데 무게 대비 칼로리로 따지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효율을 따지면서 먹는 음식은 아니고
그냥 뭐 버프? 약간 좀 예능용이라고 해야 되나? 막 엄청 뛰어나게 배를 막 채워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어 이거 그 사이에 또 1% 줄었네. 이거 확실히 빨리 썩는다. 이거 좀 위험하다. 멀쩡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아 이거 맞아 피로 감소였지. 아 얼마나 달았는지 내가 확인을 못했네. 얼마나 찼는지. 꽝고기 숙제 하나 더 만들까? 꽝고기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나? 프라이팬 음식 중에 꽝고기 파이는 모자라고 양이. 꽝고기 스튜도 모자란데 왜 꽝고기 스튜를 만들 수 있다고 나오지? 왜지? 왜일까? 버그인가? 왜지? 이? 이 밑에 꽝고기 스튜 있고. 그럼 맛있는 꽝고기 스튜는 아 대우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데우는 거였네. 아 난 또 뭐라고. 그럼 이거는 못 먹는 거네. 어 다 구워졌어. 헉,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이런 순수한 재료를 구워서 만든 음식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뭔가 약간 뭐 감이 안 된 거.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씨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만드셨어요 제작진님. 복숭아 파이 만들게요. 복숭아 통조림, 식용유, 물, 오래된 밀가루 만들고. 복숭아 파이 배너근. 아 야 이거 개수다. 야 이거 나오는 개수야. 두 개 세 개 지금 배넉 두 개 나왔거든요? 미식가용 배넉. 확실히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만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이 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단 말이야. 좋은 음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싸제 음식에 비하면. 야 이거 이 요리 스킬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거 용인 것 같아. 침입자 난이도 용. 이것도 하나 먹자. 촉촉 맛있어. 아우 텁텁해. 약간 바게트 먹는 느낌이지 않을까? 복숭아 파이는 좀 오래 걸리네. 만두 아니야 이거? 만두? 누가 봐도 만두인데? 시간 보내기 아까우니까 이것도 요리하자. 금방 구워지네. 무게가 적어서. 먹고 이거 그 사이에 88 됐어요. 너 배는 되게 잘 차네. 팬케이크. 어 이거 무게 대비 칼로리 나쁘지 않은데요? 되게 좋다. 뭐 그래도 역시 무게 대비 칼로리 최고봉은 에너지바기는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귀리죽 먹어볼까요? 귀리죽 아닌데요? 이거 껌고기 스튜예요. 귀리죽은 다 먹었어. 별로였어. 진짜 그냥 배 채우기용? 미식가용 복숭아 파이. 달콤한 통조림 복숭아로 속을 채운 파이입니다. 더 따뜻했고 밝았던 지난 시절을 연상시킵니다. 아 뭐야. 아 너무 슬퍼 설명이. 복숭아 파이 3개. 피로를 없애, 아니 두통을 없애주고 피로를 사라지게 해줘요. 먹어볼게요 하나. 자 피로도가 얼마나 차는지. 조금 차네. 그냥 그 딱 커피? 커피 느낌? 커피 한 잔? 멀 정도 차는 정도가? 설명이 근데 진짜 너무 아련하다. 마음이 아프네. 손질한 후 팬케이크. 또 뭘 만들 수 있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만들고 이제 가자. 할 거 다 한 듯? 무게도 여유가 있고. 이 버프가 언제까지 가는. 하! 사라진. 뭐야 근데 나 왜 두통이 생겼지? 당분 섭취로 인한 두. 엥? 네? 잠시만요. 이게 두통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두통이 생기는 거였어요? 너무 달아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뭐 이딴 게임이 다 있어! 야! 더 따뜻했고 밝았던 지난 날을 연상시켜서 머리가 아픈 거야? 혹시? 이제 올탱이가 없네. 엉망이 된 국물도 여기다가 내려놓자. 식용유는 내가 이게 얼마나 흔한 건지 아직 파악이 안 되거든? 지금 처음 발견해서 쉽게 버릴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만 들고 가자. 이 주변을 조금만 더 둘러볼게요. 아, shit the fuck. 아, 왜 그래? 좀 나가려니까. 식용유는 못 마시냐고요? 야, 식용유 그냥 생으로 마시면 위궤양 걸려. 진짜 위험한 거야, 그거. 기름만 소화시키기에는 우리 소화기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진짜 위험한 행동이니까 하지 마세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 자신이 기름은 고칼로리니까 그거 한 수저씩 이렇게 퍼먹으면은 식용유 같은 거 한번 퍼먹고 출근하면은 속 든든하고 그런 거 같아서 한 5일째 그렇게 먹고 출근했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위궤양 걸렸었다고. 맞아, 식비 아끼겠다고. 좀 짠하더라. 아, 뭐 할라 그러면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네. 씨. 버프 끝났다. 야, 뭐 이상한 것들 계속 먹어가지고. 어? 앞으로 72시간 동안 허기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 뭐야, 든든한 버프였잖아. 몸이 따뜻해짐. 활동 중에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5급 휴식. 휴식 시 시간당 상태 회복량이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버프가 많아? 당분 섭취로 인한 두통입니다. 근데 솔직히 두통은 살짝 그냥 흐릿하게 보인다? 정도의 디버프고 문제될 거는 딱히 없어서. 디버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물이나 더 끓이자. 시간 아깝다. 34분.
여기 있는 거 다 부셔. 두통 사라졌냐? 사라졌네. Too much stuff to carry. 언제 걸어? 17분 뒤. 덕크려 지금 밖에 달달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21분 뒤에 끓음. 이거 부수는데 얼마나 걸려? 1시간 30분? 모든 게 다 증발해버리겠구만.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1시간 30분. 그럼 이건 어때? 45분 애매하군요. 이건 어때? 38분. 이거 부술까? 증발은 안 했겠지. 오케이. 그만 끓일까? 물이 몇 개야, 미친. 물 중독으로 사망하겠네. 지금 나무가 7개. 오늘은 각양각색의 요리를 한 것으로 만족을 하자.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어, 책이 있네? 책 한 시간 읽을까? 책을 한 시간 읽으면은 물이 다 증발할 것 같은데, 아닌가? 한 시간 읽자. 이 소리는. 아, 다행이다. 그냥 불이 꺼진 소리였구나. 나 다 증발한 소린 줄 알았잖아요. 정말 다행이다. 아휴, 그냥 불이 꺼진 소리였군요. 갈까? 여기서 크기가 좀 작은 물통이 있나 찾아봐. 없네. 자, 조용해진 것 같은데? 나가볼까? 냉장고 안 뒤져봤냐고요? 냉장고? 어? 뭐지? 왜 안 뒤져봤지? 는 없음. 냄비 챙겨요, 냄비. 아. 아, 점점 짐이 많아지네. 가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곳은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는 건가?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가 거긴가? 그 비행기 추락한 곳?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길 닿는 대로 가보자. 나 지금 숯이 몇 개 있지? 6개 충분하군.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마을이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마을 주변을 막 열심히 돌아다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을에서 만족하고 갈 길 갔었던 것 같아.
얘들아,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털렁다크 보면서 시간 때우니 행복하니? 그렇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렴. 원래 주말에는 시간 낭비하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태하게 구르란 말이야. 아니 멍청아! 야! 그걸 왜 다시 내려가 이 미친놈아! 난 로즈잎을 파밍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 개새. 다시 올라가! 로즈잎 수확하기. 어, 야, 그러고 보니까 로즈잎 생긴 거 좀 바뀐 거 같지 않아? 내가 왜 시간 낭비해? 너네랑 놀아주고 있는데. 너네랑 노는 시간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와, 그럼 저희도 그런 걸로? 아, 여러분들도 저랑 놀아주고 계셨던 거군요. 아, 그걸 몰랐네. 항상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나는 여기로 쭉쭉 계속 가보겠어. 로즈잎이 또 있네? 나중에 로즈잎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파밍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어요. 꽝도 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왜 그래? 사촌 동생한테 왜 그래? 사촌 동생 울어. 정확하게? 아, 너무 위로 날아가네 이게. 좀 더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거리면은 조금 더 아래를 겨냥해야 되는군요. 어렵다, 어려워. 그렇지. 좋았다. 토끼 고기 파이도 먹어야지. 일단 가져갈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빨리 수확을 하자. 그래야 무게를 덜 챙길 수 있으니까. 소리. 버리고. 야, 뭐 세상 천지가 다 로즈잎이네. 그 여기는 그냥 헬기 떨어진 곳이거든? 나 많이 무겁냐? 설마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겹게 움직이세요? 짜증나게 뛰어 이씨. 아, 파이를 한번 먹자. 파이 하나 딱 먹어서 아주 무게 여유 넘치게. 아니 근데 이 무게 증가 버프 무양 이 뭐라고 해? 이 그림 볼 때마다 되게 뭔가 탭댄스 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헛? 가벼워졌다는? 타타타타타타타 막 이러면서 탭댄스 추는 것 같은 그림이야.
여기가 아마 낙하 지점일 텐데. 그럼 여긴 뭐냐고? 여기 그건가? 곰 잡은 곳. 2부에서 다리에서 곰 처음 만나가지고 곰 잡은 장소. 거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꼴 개새끼. 깜짝이야, 씨. 아, 깜짝이야. 아유, 나무색.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이야. 다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해볼게요. 아, 이쯤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동굴 들어가기 전에 봤던 길은 도대체 어디를 본 걸까? 막 도로 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피곤해졌는데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아, 후라이팬 갖고 올걸. 아씨, 후라이팬 갖고 올걸. 왔네. 아, 토끼고기에서 저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속상하네. 아, 야, 근데 그러면 피로가 빨간색이니까 이거 먹으면 피로가 올라? 아닌데? 아까 우리 꿩고기 수튜 먹었을 때 멀쩡도가 올랐잖아. 그죠? 아니 근데 단 거 먹었다고 두통이 생기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왜 있다고 세요? 아니 인터페이스가 좀 이상하다니까? 어? 야, 아니 이걸 봤을 때 누가 두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상승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은 이거 두통 유발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을 하지. 안 그래? 이건 두통 감소가 아니라 두통 유발이잖아. 그래서 저거 두통 유발이네. 그러면은 이것도 피로도가 더 생기니까 이제 멀쩡도가 감소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상하다니까 지금 이거?
근데 그 와중에 이건 또 멀쩡도가 올라가요. 이건 먹으면. 아니 이게 뭔가 통일성이 없어 인터페이스가. 제작진 뺨싸대기를 그냥 35만 대 정도 때려야 정신을 차리고 일을 똑바로 하지.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어? 여기 사슴고기도 있다. 사슴고기도 가져가야지. 상한 것 같은데? 자, 완전히 얼었죠? 그래서 칼로 하려고 하면 14분 걸리고 도끼로 하면 7분 걸립니다. 도끼로. 그냥 구워 먹을 것도 다 가져가자. 아니 이게 요리 재료들만 꽁꽁 챙기고 직접 구워서 먹지를 않으니까 나 배고파. 계속 배고픔. 먹을 거 없나? 여기 기름이 있네? 에이 뭐야 0.18L. 어? 뭐야? 아 이거 DLC 나오고 나서 새로운 옷인가 보다. DLC 패치되고 나서 여기에 옷이 또 새로 생겼나봐. 우리 저번에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옷이 있는 걸 내가 못 봤다는 거는 이게 새로 생겼단 얘기예요. 심지어 이 항공 재킷 제가 입고 있습니다. 디테일 좋네. 여기가 비행기 추락 장소여서 항공 재킷이 있나봐. 아니 이 정도면은 왔던 곳 다시 다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반데? 이거 금속인가요? 고철. 고철 두 개. 고철 다섯 개 필요하거든? 미리 챙겨갈까? 근데 이러면 너무 무거워질 텐데. 일단 오늘 하루는 여기에서 보내자. 너무 무거워서 못 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근데 로프 타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벽 타는 거는 무게 초과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능 백팩을 패치 전에 먹었으면 한 번 더 생겼을까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DLC에 추가된 아이템만 그 자리에 추가로 더 생긴 거고 파밍했던 거는 그대로 이제 다 그냥 그런 세이브 데이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능 백팩은 예전부터 있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 안 생기죠. 그쵸, 추가 아이템인 거지, 말 그대로. 이거, 사슴고기 스튜 만들려면은 0.5kg가 필요하니까, 고기 하나 정도는 그냥 놔도 될 것 같은데, 1kg짜리. 아, 소리 좋다. 역시 고기는 곰팡이 핀 사슴고기지. 아주 맛있겠구만. 근데 곰팡이라고 다 몸에 나쁜 거는 아니야. 애초에 버섯도 다 곰팡이류잖아. 균류. 곰팡이가 자라서 버섯이 생긴 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뭐여? 쓰지도 않는 거 버려.
그치, 된장도 곰팡이지. 된장 자체가 곰팡이는 아니고 이제 콩이랑 곰팡이랑 섞인 거죠. 혹시 알아? 저 사슴 고기에 붙어있는 균도 원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 포자 균일지? 그래서 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거야. 22분 뒤에 로즈잎 손질 안 하세요? 로즈잎은 손질이 필요 없지 않아요? 로즈잎 손질해야 돼요? 손질한 로즈잎 너 왜를 손질해야 되냐? 너 뭐요? 아니 근데 그.. 아 이게 손질한 로즈잎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건가? 로즈잎 파이가? 아니네! 야 로즈잎 손질하면 못 써. 로즈잎 파이 먹으려면은 손질을 해선 안 되네요. 왜 그러지 근데? 약재로 쓰려면은 손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씨. 덜렁다크 주인공은 이렇게 잘 해먹고 사는데 나 배고파. 아 배고파. 옆에 있는 책스라도 주워 먹어야겠다. 잭스 맛있어. 선셋이. It's gonna get a lot colder soon. 대체 왜 잭스가 옆에 있어요? 그러게요. Too heavy. 만료됨. 뭐가? 무게가? 뭐가? 뭐가 만료됐는지는 알려줘가야지. 하트만 뿅 튀어나오고 만료됨하고 사라지면 내가 그 뭐가 만료되지? 야, 잭스가 목 막혀서 죽을 뻔했네. 어떻게 알아? 무게 버프 말하는 건가? 난 자자. 당근도 그냥 씹어 먹자. 당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 아직. 아우 야 이거 고기 들고 가려니까 진짜 너무 무겁다. 어떡하냐. 아 무거운 건 물이었구나. 아 물 때문에 무거웠네. 자도 되는 건가? 복숭아 파이 먹고? 아 야 멀쩡도가 되게 많이 차는데요? 아니 한숨 딱 자면은 꿀잠 잘 수 있는 멀쩡도였는데 지금 갑자기 애가 정신이 확 들었어. 두통을 동반한 이런 젠장. 이제 뭐하지 그러면? 밤새 이렇게 좀 시간 보낼 거를 찾아보자 우리. 오! 두 시간 싹 읽어주면은? 아니 두 시간을 읽었는데 불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아니 뭐 얼마나 장작을 많이 넣었었던 거야 나. 맞아 다 읽자. 다 읽고 버리자 그냥. 알겠니? 마셔주고. 아 커피 좀 끓일걸. 그러니까 커피를 안 끓였네. 자자 이제.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도 이제 슬슬 몸에 무리가 오고 있어요. 3시간을 내리 덜렁다크를 했더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뭐 다른 게임을 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